호텔 밖엔 승합차들이 줄을 잇고 사람들은 정해진 차에 오르기 시작합니다. 하나둘씩 출발하는 승합차들. 승합차에 몸을 실은 사람들은 어디로 향하는 걸까?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매일 아침 6시면 항상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. 한때 탄광마을이었던 이곳에는 오늘도 대박을 꿈꾸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. 카지노가 생긴 지 이제 10년이 지났는데요. 여러분은 강원랜드 카지노 하면 가장 먼저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? 지난 10년간 강원랜드 카지노가 우리에게 남긴 건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. 이른 아침 카지노에서 밤을 새운 사람들을 태운 승합차. 승합차는 20여 분을 달렸습니다. 승합차가 멈춰선 곳은 마을 외곽에 있는 한 찜질방. 카지노에서 밤을 새운 사람들은 이 찜질방에서 때늦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. 사람들이 말하는 카지노 노숙자들의 지친 일상의 모습입니다. 잠에서 깬 한 남성. 혹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? 10년 정도. 아, 진짜 오래되셨네요. 10년이면 뭐 한 2000? 저기요, 전기에 왔다가 개업할 때 왔나 봐요. 네. 감사 말았다. 이거 홍길 때 계속 다녔습니다. 강원랜드 카지노가 생길 때부터 도박에 빠졌다는 이 남자. 같은 처지의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잠에서 깨어나 어느새 한자리에 모여 앉았습니다. 휴대폰 밀러 오는 사람이 있어. 지난주에 왔다가 완전 예쁜 건 그 여자애가 같이 운행하고 하는 거. 신혼여행 와서 돌아가지 못한 거예요. 신혼여행에서 여기서 그냥 하다가 그냥 다 해먹었다 다 해먹었다. 이들의 카지노 경력은 보통 10년. 강원랜드 카지노 역사와 함께했습니다. 오래 있는 사람들은 고향을 못 가. 나도 못 가까 아니 설 추석 때 집에 못 가는 사람이에요. 엄청 많아지 엄청 많아. 옛날에 돈도 많이 썼는데 맞아요. 옛날에 선임도 500만 원 게임 하잖아. 대리게임 해주고 지가 이기면 20% 20-30% 받고 지면 그냥 그만 걸려요. 초단기에는 차도 다 갖고 왔습니다. 애들 번지도 좋았어요. 한 남성의 폭탄 선언. 카지노 출입을 끊겠다고 나섰습니다. 내가 여기 업무 좀 지켰어. 본인이요? 어. 아, 자꾸 본인이가 다른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면서도 남자의 결심을 기꺼이 격려해 줍니다. 사슬 마시는 건 아니에요? 아니야나 이거. 잘하셨네. 저 마타우로 안 가시는데. 누가 당가? 누가 당근이니까. 근데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? 끊었는데. 신갖고 알겠다 그때 못 들어가나. 마음이가 편해서 그거를 안 하는. 너는 여기 오지 마. 문제가 있다는 거야. 제작진은 이들 중 한 명을 설득 끝에 정식으로 인터뷰할 수 있었습니다. 선배의 권유로 알게 된 카지노.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. 손익 계산해 보면 얼마 정도 손익 나오세요? 아, 지금 뭐 계산도 잘 힘듭니다. 그림 잡아서 한 뭐 20-30억은 안 되겠습니까? 잃은 거예요, 딱? 잃은 게. 땅 팔았는 거 하고 다 처음에 30억도 넘기지. 왜 자꾸 오세요? 그냥 끊어도 되지 않을까요? 공허한 것도 있고요, 이게. 취미생활도 없고. 그러니까 또 남은 시간에 또
이 발길이 이리 왔더라고. 본전 생각나고 뭐 그런 생각. 그런 건 없습니다. 이 이길 수 없다는 게임을 알기 때문에 본전 생각은 없습니다. 네, 이제 고향에 다시 돌아가실 때도 된 것 같은데. 집에 내려가도 할 것도 없고. 아직 젊으시잖아요. 사회 복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. 왜 그렇습니까?